94예요. 94. 열심히 운동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눈이 풀리셨어요. 네. 90.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까지 먹방 많이 도전해봤어요. 하는데 너무 살찌고 지금 몸에 완전 그냥 질려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예쁘고 복근도 있고 그런데 아, 살 많이 쪘어요. 살찌는 것부터 몸이 안 예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지금 90... 잠시만요. 94예요. 94. 지금 몸무게가 94이고 지금 몸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옛날 사진을 한번 편집하고 올려볼게요. 옷, 옛날은 어떤 거고 지금은 어떤 건지.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완전 그냥 근육도 없고 그냥 아저씨 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뺄 수 있을 만큼 한 달 동안 살 빼고 닭가슴 그냥 다이어트 음식 먹어가지고 살 빼볼게요. 운동하는 영상도 올리고 먹는 음식도 올릴게요. 그래서 좋은 모습, 예쁜 몸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완성됐어요. Let's go 먹으러. Let's go. 저도 다이어트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닭가슴 먹고 야채 먹고 하는지는 처음이에요. 몇 번 하다가 그만했어요. 너무 다른 거 먹고 싶고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오늘 처음 날이고 점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이거는 무슨 야채면 고수예요.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이 처음 나는 맛있다고 했어요. 하는데 저도 지금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 지금 한 달에 한 번 20kg 정도 배불 게 생각이 있어요. 최대한 원래 빼는 거는 저 10kg 정도 뺐었어요. 이 다이어트 임식들은 전 잘 몰라서 알고 있는 것만 먹고, 만약에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그런 식으로도 먹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녁 때 운동하고 와서 몸무게는 재보려고요. 일단 열심히 운동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눈이 풀리셨어요. 네. 90. 하루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4kg 뺐어요. 하루에 4kg. 그래서 오늘 먹은 저녁 음식은 닭가슴이랑 바나나, 사과, 레몬, 이거 이름 뭐지? 밤 파프리카, 포도.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거 먹는 거는 먹방으로 안 시킬게요.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그래서 잘 먹을게요. 안녕.